이걸 치환을 하게 되면 2025의 제곱이 보이죠. 2025의 제곱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2025를 x라고 치환을 해보겠습니다. 2025를 x라고 치환하게 되면 2023이 보이는데 이건 x-2가 나오겠죠. 2를 뺀 거고 2024라는 친구는 x 빼기 1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이제 대입을 해보면 여기는 2025가 x고요. 2023은 x-2 플러스 1이 되겠고 여기는 x제곱 곱하기 여기는 x 2024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.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도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요. 그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여기서 봐도 되겠죠. 2024 2024를 묶어내도 되겠고 그러면 여기는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x 마이너스 1을 묶어내 주시면 여기는 x 제곱 여기는 x 제곱 나갔으니까 x 제곱 여기 다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1을 써주시면 되겠죠. 그러면 이거는 그 유명한 합차 공식을 쓰면 되겠네요. 이거는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이것은 이거 인수분해 되죠. 이거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고 이거 x 마이너스 1, x 마이너스 1 두 번 곱해지는 거죠. 그리고 x 플러스 1이 남네요. 그래서 통으로 이게 약분돼 버리죠. 그래서 이 값은 이 전체 값은 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. 그러면 x가 2025라고 쳐놨기 때문에 이때 2025를 집어넣게 되면 2026이 답이 되겠네요.